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사실 죄송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뻥입니다. Nope. 예, 뻥이에요. 뻥이야, 그 모든 게 뻥이야.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구독자가 한달 만에 2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죠. 야, 구금 나오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아, 200명이 되기까지 참 고생길이 좀 많았어요. 어제 5월 18일이었는데요. 5월 18일 9시 36분에 한 명의 학생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2017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요. 아, 선생님, 제가 200번째 구독자예요. 라고 하면서 칭찬해주세요. 하면서 딱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200번째구나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 196이 됐더라고요. 역시 여러분들이 제가 페이스북에 이벤트 한다고 적어놨더니 정말 200번째를 위해서 구독 취소 테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196 갔다가, 200 갔다가, 203 갔다가, 다시 196 갔다가, 199 갔다가, 201 갔다가, 196 갔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던 어제 하루였지만,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이 PPTV 박진우 채널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는데, 아, 참으로 좀 아쉬운 점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회수를 많이 늘려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열심히 시청을 해주시는데, 아쉽게도 첫 번째, 댓글을 안 달아요. 댓글을 안 달아서, 이런 토론 왜 하냐 같은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기에 굉장히 좀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영상, 이번 영상부터는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 두 번째로는요,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설정 기능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시청 시간을 얼마나 갔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이 1분이든 뭐 20분짜리든 평균적으로 1분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제 영상에 대한 그 즐거움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 자신을 탓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번째가 넘어서 지금 215명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00명이 되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더 영상을 파이팅 하면서 찍어 볼 거고요. 이제 저번 주 일요일 날 올라왔었던 컨텐츠, 이런 토론 왜 하냐? 라는 컨텐츠가 지금 7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7탄까지 제가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요. 또 하나 준비하는 게이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한국사 1분 리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 제자들 중에서 동아시아사도 해달라, 동아시아사 1분 리뷰를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 대학교 선배 중에 EBS 강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영상을 제가 참고해서 제가 1분 리뷰를 곧 찍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 끝까지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